이렇게 밤에 불을 켜둡니다. 그래서, 아니, 뭐 훈훈하진 않지만, 이렇게 식물들을 보호하고 있어요. 전화하는 데인데 제가 다육이들을 이렇게 다 데리고 왔어요. 근데 다육이가 보면 그냥 플라스틱 화분보다는 주로 제가 다이소 그 1,000원짜리 화분을 많이 사용해서 혹시나 만약을 생각해서 이렇게 스티로폼에다가 이렇게 다 넣었어요. 보세요. 이렇게 조금 안쪽에 있는 거는 그냥 놔두고, 특히 다육이나 이렇게 바깥쪽에는, 이제 바깥쪽이죠. 여기 알로에도 그렇고, 이렇게 스티로폼에다가 다 넣었어요. 넣으면 아무래도 조금 안전하겠죠. 그리고 공간이 안 나면 그냥 허구에다가 얹었어요. 화분을 전부다가 이렇게 올렸어요. 또 공간이 남길래 흥분을 이렇게 올렸어요. 이런 식으로 공간을 줄였어요. 보시면 제라늄이 꽃이 피어있죠? 많이 안 춥다는 증거예요. 개발선 인장도 꽃 피려고 하고 있고요. 꽃봉오리가 많이 커졌죠? 네, 안 추워요. 예, 만데빌라가 브라질이잖아요. 살아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가 그렇게 안 추워요. 열등도 틀어주고, 그리고 좀더 추우면, 이제 난로도 틀어주고. 나무는 제가 여기다 놔두면서 자리가 없어서, 뒤에다가 스티로폼을 하나 이렇게 딱 했어요. 바로 벽이 안 되도록. 나름 깨를 많이 썼죠. 하우스 이렇게 벽 쪽으로, 이거 지금 가강을 보관하는 중이거든요. 그러면 여기가 되었단 말이에요. 그냥 두는 것보다는, 언박지죠. 우리가 택배 같은 거 오면 이렇게 안에 이제 얼룩이 들고 이 언박지를 뒤에다 대세요. 이렇게 쭉 대놨죠 제가. 이렇게 하면 위로 올리면 이제 햇빛을 다는 게 간접 햇빛이라도 못 받기 때문에 이렇게 낮게라도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. 이렇게 해보세요. 전체 이렇게. 제가 이때까지 갖고 있는 화분들하고 식물들이에요. 뭐 밖에 그냥 놔둔 것도 있긴 있는데, 혹시나 이제 노지 월등히 된다 해가 놔뒀는데, 그래도 이제 안심 안 되는 거는 안으로 이렇게 들렀어요.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거 전부라예요.